왜? 대우주에 있을 때 내가 질량이 높은 시 같으면 내 밑에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. 지금 신들을 내가 다스렸어요. 바르게 전부 다 이끌지 못했거든. 그래서 전부 다 천지가 분리됐으니까. 그러면 천사에 가는 이유는 다두 가지예요. 내가 대우주에 있을 때내 바운드를 바르게 운영 못한 거, 이걸 갖다 어떻게 돼? 물질의 에너지를 다시 운영하는 법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내 뒤에 마지막 일생을 살다운 신이 있으면 그 신을 갖다 내가 어떻게 돼? 이끌고 다스리고 전부 다 컨트롤 다 시켜야 되거든. 그러려고 전부 다 대장이 다온 거예요.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신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? 신계 전부 다 대장들이거든. 이 대장들이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살고 전부 다 천신이 됐을 때는 내 밑에 오는 신들은 다 뭐예요? 내 전부 다 밑에 있는 신들이거든. 이 신들을 전부 다 다스리고 내가 바르게 전부 다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시키는 거야. 그래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홍인과 지도자들이 신이 약한 신이 있나요? 엄청나게 전부 다센 신들인 거라. 근데 네가 센 신은 맞는데 네 영혼의 질량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네 앞에 있는 상대 신을 네가 바르게 전부 다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느냐? 이걸 전부 다 물어보는 거야. 그러려면 내가 내 밑에 있는 신들을 갖다가 내 부하들을 갖다가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이끌라 그러면 신이 내가 대장이 까칠해야 되겠어요? 아니면 부드러워야 되겠어요? 엄청나게 전부 다 부드럽고 그지 우아한 신이 돼야지만이 내 밑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전부 다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나오게끔 돼 있거든.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럼 니를 갖다 바르게 하려 그러면 뭔가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싹 보내 놓고 니한테 어떤 말이 나오는 걸 정확히 자연히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멘토가 지금 나한테 이걸 물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. 서면서 우리는 뭘 묻어요? 칼국수 무슨 거서 다 칼국수를 물어봤어요. 물어봤는데 희한하게 그 거리에는 사람이 꽉 찼어. 꽉 찼는데 우리가 간 가게에만 뭐 했어요? 전부 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없냐? 파리 한 마리 없었고 모기 한 마리 없었고 그죠? 주인장도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안 돼가지고 에너지 있어 없어요? 보지도 안 하고 서비스가 지금 얘기했지만 서비스 좋은 게 아니잖아요. 자상하게 웃으면서 아유 손님 오셨습니까? 뭘 드실래요? 저희들 메뉴는 뭐가 맛있고 닭칼국수가 어떻고 반말이 어떻고 이렇게 자상하게 하는데 그 환경을 지금 정확하게 간 거야. 뭐 간 거예요? 공부하러 간 거야. 그럼 나한테 미션이 정확히 들어온 거죠? 미션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에너지를 읽어요, 못 읽어요? 딱 읽어놓고 정확하게 뭐라냐면 이 가게의 에너지가 지금 흐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금 돌려야 되냐면 우리가 전부 다 에너지를 돌리자. 그게 무슨 말이야? 맛있게, 감사하게 받아먹자. 이 말이죠. 그러면 멘토가 나도 모르게 쑥 한마디 뱉었는데 내가 까칠한 말을 뱉었나요? 아니면 내가 부드러운 말을 뱉었나요? 부드럽게. 이 가게에 온걸 갖다 불평불명하고 난탓을 하기보다는 뭐한 거예요? 전부 다이 에너지를 우리 전부 다 인간신이 스스로 돌리자. 우리가 맛있게 먹고 우리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돼? 이 물질 가게를 어떻게 돼? 전부 다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말 했던 거야. 그래서 나는 뭐 했냐면 닭그 반마리에다가 뭐 칼국수 국물까지 쫙 맛있게 해서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딱 먹었어. 그럼 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. 집에 왔는데 속이 너무 편한 거야. 아무 그게 없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속이 너무 편하다. 아우, 에너지를 좀 채웠네. 요 정도 됐는데,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집에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네. 뭐 어떻네. 맵고 짜니 어떻니. 막 불평불만 했잖아요. 그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뭐냐면 집에 가면 분명히 배탈이 나. 왜 배탈이 나냐면 자연이 그렇게 작업하거든요. 왜 배탈 나는 거예요? 그냥 배탈 나는 일이 없잖아. 네가 이 환경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왜 맞대가리 될게 없다라고 했잖아. 그럼 감사해 내가 뭘지 모르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은 전부 다 알려주는데 뭘로 알려주는 거예요? 하나님이 네한테 법문 한마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물질이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네한테 알려준 신호 시그널은 바로 뭐예요? 설사 나면 돼. 배탈 나면 돼. 왜? 이 육신 자체가 뭐래서 전부 다 모든 물질 에너지 전부 다 하나님의 전부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 다 배탈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 아이가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내가 원리 안다 그러면 아 내가 그 환경에서 내가 감사해 내가 받아볼 줄 모르고 내가 뭔가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분명히 했구나 라고 시그널을 딱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시그널 주니까는 신들이 뭐냐면 신들도 이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지. 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들이 내가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쫙 들어 관통해서 들어와야 돼. 영혼신이 쫙 와서 뭐라냐면 우리는 꿈을 꾼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신이 와서 지금 대화를 나눈 거야. 꿈은 뭐냐면 대화거든. 신들이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꿈으로 지금 알려주는데 나는 꿈꿨다 그래. 왜? 육신이 있다 보니까. 그 꿈이 아니고 우리 신들이 와서 쫙 뭐냐면 말로서 전부 다 알려주고 간 거죠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질량이 스스로 나오게끔 돼 있어. 내가 그렇게 한 데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. 내가 항상 뭐랬냐면 내 앞에 있는 환경 미션을 내가 처리할 때는 내 가축만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지. 내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상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불만 하는 거지. 내가 이 갖다 환경을 내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절대 이 환경에 대해서 전부 다 불평불만을 안 하게끔 돼 있거든. 근데 우리 사람이 와도 그렇잖아요.
어떤 사람이 내가 직장에 갔는데 우리 부장님을 만났는데 부장님 너무 성격이 개파가 못돼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? 네. 자연이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부장님을 갖다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럼 내가 자연 원리 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부장님처럼 개파한 성격을 가지고 내가 불평불만한 내 인생을 살았구나. 그러면 내를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평불만 안 해야 되지? 뭔가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. 그럼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강무 멘토 탁 해가지고 교육도 좀 받으면서 뭔가 공부를 좀 하려고 내 모자랑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? 어떤 사람은 갑질하고 어떤 사람은 을질하고 을질하는 사람은 가봤는데 뭐라 그래요? 갑질한다고 지는 또 을질하는 거야. 그러면 직장 생활을 가면 저 환경을 전부 다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기다 저기 가서 네 저 사람하고 좀 공부 좀 하느라 라고 정확하게 거기다 보내놨는데 누가 보냈냐면 그 부장님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네 신량이 네 환경이 정확하게 뭐냐면 거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누굴 좀 탔다는 거예요? 우리 부장님 탔다고, 우리 사장님 탔다고, 내 앞에 있는 선배 탔다고, 전부 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탔다는 거지.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낸 것은 네 신량과 네 환경이 만들어낸 거지. 스스로 만들어진 법은 0.1mm도 없다.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소화 처리 못하면 내 실력이 모자란 걸 내가 인정해야지만이 상대한테 불평불만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지. 내 실력은 내 똑똑한데, 내가 서울대 나와서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, 내가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야. 이화여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취업했는데 내려갔다 뭘로 알지? 여기 사람들 실력이 너무 낮은 것 같더라. 이 사람은 계속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이 사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을 내가 소화 처리 못할 때는 내 갖춤, 내 실력, 내 실력이 모자라서 내가 소화 처리 못한 거지. 이거를 인정하면 내 상대한테 불평불만할까요?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있어요. 절대 탓하고 불평불만을 안 하게끔 돼 있죠. 근데 왜 지금 하는 거예요? 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엄청난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 네가 지금 못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거든. 저 사람은 내 갖춘 만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. 더 이상 뭐네. 왜? 우리 전부 다 영혼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은 내 갖춘 실력만큼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더 잘하려는 데서 절대 활동사 0.1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.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요. 지금 누가 불러들인 환경이에요? 내가 정확히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야. 그럼 이 환경을 탓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구나.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에너지를 스스로 내 운영하고 있으면요. 좋아져요? 안 좋아져요? 좋아지죠. 그럼 난 공부가 되죠. 그러면 나는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내 스스로 어떻게 돼? 나도 모르게 내 영혼신이 불평뿐만 안 하고 남탓 안 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했다 이 말이죠. 그럼 뭐가 된 거예요? 인간에서 동물적 본래에서 이제 초월해가지고 정확히 뭐가 되는 거예요? 사람이 돼 있다.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어른들이 인간아 인간아 언제 사람이 될래? 언제 좀 철이 될래? 철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? 지식을 충분히 갖춰가지고 내 영혼의 신량이 좋으면 네가 인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? 사람이 된다 이 말이지. 사람이 바로 뭐예요? 신이야. 그래서 남을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하시는 사람 절대 불평불만한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멘토가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 환경은 0.1mm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? 어떨 때는 바짝 긴장할 때는 불평불만하다가 그럼 뭐 안 된다 했지. 근데 나도 모르게 좀 긴장을 풀고 좀 느슨해질 때는 어떻게 돼?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 어떤 환경에서 있어 불평불만하고 남편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하나 원리 깨졌죠. 우리는 전부 다 영혼 신들이에요. 신들은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라. 비물질 에너지는 음식을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음식은 뭐야? 내 육신을 전부 다 띠룩띠룩 살찌게 만들고 내 중력을 만들지만은 신들은 전부 다 뭘 먹어야 돼? 일용할 양식, 지식. 지식이라는 에너지를 쫙 모으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차는 거예요? 육신에 차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 뭐가 만드는 거예요? 질량. 신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내가 실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절대. 육신은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어요. 근데 신들은 절대 억지로 할 수가 없어. 내 갖춤만큼만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환경 만들었을 때는 니를 뭘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하러 만드는 거예요? 내일 갔다가 가르치고 깨우치고 내 공부를 시켜가지고 네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려고 어떻게 돼? 자꾸 그런 환경에 자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럼 만들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돼? 감사하게 내가 받아먹을 줄 알아야 된다. 또 전했네. 그죠?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신들이 와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갖다 꿈으로 가르쳐주는데 꿈은 내 육신이 꾸는 게 아니에요. 내 육신 안에 뭐가 지금 감싸고 있는 거야? 내 영혼신이 와서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조상신들이 전부 다 영혼신들이잖아. 영혼신들은 뭐냐면 육신조차는 그냥 과통하거든. 저 벽도 뚫어가요.
내가 저 우주에 간다 그러면, 저 은하계 간다 그러면,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벌써 은하계 다 가있어, 전부 다. 그 정도로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. 또, 이 비물질 에너지는요, 엄청나게 밀도가 좋아가지고, 어떤 물질도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어.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이 바로 뭐냐, 블랙홀이거든요. 블랙홀은 우주에 있는 모든 저 큰 태양도 전부 다 꿀꺽 삼켜야 되겠는데, 전부 다 완전히 가루로 내버려요. 그런 저 블랙홀에 우리 영혼신들이 들어가면요, 상처 하나 없어. 절대 0.1m 손상을 입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, 우리 전부 다 영혼신들이에요. 영혼신들이 그 밀도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?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. 저 우주에 있는 엄청난 블랙홀보다도 물질 에너지를 전부 다 뚫어낼 수 있는 그 밀도를 가진 게 바로 뭐냐면, 전부 다 신들,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예요. 그럼 비물질 에너지가 어떻게 돼? 우리 육신을 관통하는 건 쉽잖아요. 그럼 우리 조상신들이 정해 와가지고 뭐냐면, 네 이렇게 했지, 이렇게 했지, 이렇게 했지, 이렇게 전부 다 뭐 하는 게 전부 다 내하고 내가 잠자고 있어도 내하고 전부 다 대화를 나누고 전부 다 뭔가 알려주러 간 거예요. 근데 신들은 뭐냐면, 육신이 없기 때문에 멘토처럼 이렇게 이해되게끔, 분별되게끔 바르게 되겠는데, 법문을 한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듬성듬성하게 해가지고 니한테 뭔가를 좀 알려 주려고 좀 하고 있는데, 이것도 뭐냐면 내가 감사히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. 그럼 내 앞에 온 환경이 나쁜 환경이 있나요? 하나도 없어요. 내 앞에 온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꼬라지 보는 데서 나쁜 사람인가요? 한 사람도 없어요. 네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처리 못하는 거지, 내 앞에 온 사람이 나쁘게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. 네한테 도움만 주러 온 거예요. 그럼 우리 전부 다 카우스 집에서 환경 만들어낸 것도 나쁜 환경을 준 거예요? 아니면 나한테 전부 다 도움되는 거예요? 그렇죠.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나한테 나쁘게 온 것은 0.1m도 네한테 없다. 이걸 통해서 뭐냐면 니를 깨치고 공부하고 니를 저다 성장 발전시키려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지. 절대로 나쁜 환경과 나쁜 사람은 네한테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온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음식이에요. 정확하게. 그럼 내가 지금 칼국수를 먹었을 때 내가 맛대가리 없는 칼국수를 먹은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. 근데 내 영혼의 질량이 좋으면 이 칼국수라는 이 물질 에너지를 갖다 내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?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맛없게 주인장이 끓여놨는데 내가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맛있으면 맛없어요. 맛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 내가 뭐라 돼요? 와 맛있다 이 집에 너무 잘하네 했는데 전부 다 옆에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인상이 전부 다 아니야.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신들이 전부 다 물질 세계를 전부 다 운영하게 돼도 요 공부를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살고 천상에 전부 다 천신으로 왔을 때 전부 다 천신들이기 때문에 이 비물질 에너지가 거기에 전부 다 천상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 지구촌에 이 사람과 전부 다 물질을 운영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되는데 달라져야 된다.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나요? 아니에요. 내 갖춘 질량, 신의 갖춘 질량만큼 정확하게 내가 물질 세계를 운영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신도 내가 다스리고 전부 다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.